개발자 부트캠프를 수료를 하고 운이 좋게 4개월 만에 IT 회사로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근거 없는 자신감과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입사를 취소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목표 없이 하는 취업 준비와 준비 과정에서 끝없는 탈락들을 겪으며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었고 우울감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취미활동을 같이 하며 친해진 형이 연락이 왔다. 나와 같이 비전공 출신이었다가 개발자를 하고 있는 형이어서 많은 조언을 구했었었다. 통화를 하면서 그때 나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 허심탄회 이야기를 하였다. 자기도 나와 같은 상황을 겪어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하였다. 어차피 취업은 운칠기삼이라고 힘들겠지만 회사에서 떨어졌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라고 하셨다. 너가 만약 뛰어난 사람이라도 회사가 상황이 안 맞으면 취업을 못하는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라고, 세상은 결국 도전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이다. 난 형의 말을 가슴속에 담고 다시 도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다시 여러 회사들의 지원을 하다 이제는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지원을 하였다.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공부도 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 한 연락이 왔다. 혹시 땡땡 지원자님 맞으신가요? 네, 저 맞습니다. 혹시 언제 면접이 가능하실까요? 가능한 여유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당연히 공식적인 일정이 없던 나는 그날 오후부터면 면접이 가능하다고 연락을 하였다. 그리고 그날 오후 바로 면접을 보게 됐다. 그런데 가게 되면서도 나는 정말 면접을 보는 것이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 경력직을 뽑는 공고였기 때문이었다. 실비인 내가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긴 하였지만 일단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어 보이긴 하니까 하면서 넣어봤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어리둥절한 마음을 가진 채 면접을 보게 되었고, 면접에서는 프로젝트 관련하여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하였는지와 어떤 생각으로 하였는지에 대해 물어보셨다. 그리고 혹시 회사에 궁금한 점이 있냐고 물어봐 주셨고, 난 회사 사이트를 보았을 때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물어보았다. 다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렇게 면접은 마무리가 되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면접을 봐주신 분 중 한 분이 나를 배웅해 주셨다. 엘리베이터를 같이 기다리면서 나는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혹시 원래는 경력직을 뽑는 자리가 아니었냐고 말이다. 그분의 대답은 원래는 경력직을 뽑으려고 하였다고 했다. 하지만 지원자분의 블로그와 이력서 내역서를 보았는데 꾸준히 하는 모습과 거기에 적힌 생각들이 마음에 들어 불러보았다고 하셨다. 그리고 신입을 키워서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회사 내부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이렇게 면접을 진행하게 됐다고 대답을 해주셨다. 그리고 뭔가 기분 좋은 예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최종 합격 연락 또한 듣게 되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개발자 취업을 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솔직히 30살이 되기 전에 절대 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왜냐하면 총 118개의 지원 중 112번의 서류 탈락, 한 번의 최종 합격, 6번의 면접 탈락을 겪으면서 나는 진짜 개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가 생각을 하면서 끝없는 고뇌에 빠져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최종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이거 하나인 것 같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한 것. 꾸준히 하는 사람이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쉬지 않고 개발하면서 배웠던 것과 경험한 것들을 블로그에 기록하였다. 솔직히 하면서 과연 나의 행동이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 또한 하였다. 하지만 이것마저 포기하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나 스스로와 약속을 하였다. 결국 그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나는 개발자가 되자는 목표를 이루게 되었다. 지금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정말로 이루고 싶은 것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이는 개발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다들 원하는 바를 꼭 이루었으면 한다. 저는 저만의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과 계속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